이번에 해볼 영상은 이제 장갑, 오토스틸이라는 아이템을 실험 중인데요. 간단하게 오토스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자면은, 간단하게 그 몬스터를 잡았을 때 나오는 아이템들이 일정적인 운으로 나온다.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것을 이제 실험 영상으로 하고 있는데요. 이제 뭐한 시간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정확할 것 같아서 딱 5만 마리만 잡고 나서 전과 오토스틸 끼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.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마술사, 이 한번 에피소드 8개 봐보시지요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 끼기 전이지요. 이거를 해가지고 5만 마리를 채우는 겁니다. 됐지? 자, 이렇게 하면은, 자, 매소는 2억 6천 100 4만 5천 431. 그 다음에 소비 아이템. 잼스톤 32개. 물약은 황혼의 이슬 964개. 그 다음에 술록의 우유 1055개. 물방울석 1개. 그리고 혼돈의 칼날.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1개. 물방울석 1개. 그 다음에 주문의 흔적 2812개. 아,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5만 마리, 5만 마리를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. 오케이. 자, 뒷이야기. 이것도 이제 채워줍니다. 차라차라차. 돈다발 떨어졌어요. 방금 봤지요. 저렇게 오토스틸의 능력이라는 것이 말이지. 네 마리 정확한 위치로 들어갔지. 참 보자. 매소가 더 떨어졌는데? 아니, 지금 이거 할때 아닌데. 원래 매소가 2억 6천 100 5만 431원이었던 1매소였단 말이야. 매소가 또 떨어졌는데. 잼소토는 4개가 올랐어. 황혼의 이슬. 황혼의 이슬은 964개에서 1089개가 됐고, 술록의 우유는 1055개에서 1135개가 됐고, 물방울석은 0개가 됐고, 하나 있었는데, 주문의 흔적이 2812개에서 하락됐다. 부분은 이제 혼돈의 칼날은 엘리트 몬스터라 안 나오는 것이고, 결론,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일단 킵. 요거에 대한 문제점, 내가 보기에는 이벤트 때문에 그런가?